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며 주님께 찬송을 부르는 장면이죠.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법궤가 에브라다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나무밭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에브라다는 기랏여아림 지경에 있는 동네 이름으로 보입니다. 기랏여아림은 숲의 성읍이라는 뜻으로 나무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 법궤를 찾아오기 위해 오늘 본문의 지휘관들을 불러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의 동의를 얻어 법궤를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아름다운 통치력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결정을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않았고 지휘관들과 의논, 협의하였습니다. 그 후에 온 회중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이때 다윗은 법궤의 활용 방법을 제시하므로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묻기 위함입니다. 예, 요거 뭐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잠깐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늘 문제점이었던 이 블레셋을 쫓아내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블레셋은 이제 사울 때에 이스라엘 평야를 정복했고 사울을 죽였죠. 그 가장 좋은 곡창지대를 블레셋이 이미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펠라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지와 해안가 그 사이에 있는 아주 곡식이 잘 자라는 이 쇠펠라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을 놓고 블레셋이 힘이 강하면 이 쇠펠라 지역을 블레셋이 갖고 이스라엘이 힘이 강하면 이스라엘 이 땅을 차지하여서 이제 경작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기고 이 블레셋을 몰아내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다음에 이 법궤를 옮기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왜 법궤를 옮기게 되었는지, 20년 동안 숨겨져 있었던 이 법궤를 어떻게 찾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시편을 보니까 누군가 발견해서 알려준 거죠. 에브라다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에브라다 족속이나 그 땅이 아니고 그 기랏여아림에 있는 작은 성읍이나 동네 이름, 뭐 지역 이름이라고 여겨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가 어떤 군사나 혹은 다윗의 일행이 이 법궤를 발견한 것 같아요. 숲속에서. 그래서 이걸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전쟁은 이미 끝났지만 3만 명의 군대를 다시 이끌고 기랏여아림에 가서 이 법궤를 찾아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때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이 역대기에서는 이 다윗의 위대한 지도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들을 다 불러서 함께 논의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 불러서 이 법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이 법궤를 옮기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왜 법궤를 뭐 기랏여아림에 놔둬도 되거든요. 근데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에게 물어봐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궤의 활용 목적. 사울 때에는 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 때에는 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이 작업을 가까이에서 두고 이걸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럼 한번 가보죠. 법궤의 목적, 묻는 것. 옛날 그 개역 한글판에는 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묻는 작업입니다. 이 법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들고 나갔다가 블레셋에 의하여 빼앗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조롱하던 블레셋의 재앙을 일으킴으로 블레셋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죠. 이때 하나님은 우상처럼 활용되었던 법궤를 기랏여아림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법궤를 온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법궤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담겨 있다는 의미로 법궤라고 부르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이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에 증거궤라고도 불립니다. 법궤의 목적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약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장소입니다. 가장 쉬운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이죠.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법궤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이 바로 법궤의 용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등장한 것이죠. 예, 법궤를 처음 만들고 활용했던 모세가 법궤에서 무엇을 했는지 민수기 7장 89절 말씀 성도님들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네, 이 법궤는 그 모양이 하나님의 보좌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그 손잡이는 발등상이라고 불려집니다. 발을 그 위에 올려놓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법궤를 하나님의 보좌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법궤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이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럼 하나님이 들려주시면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 엘리 제사장 때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죠. 이 법궤를 우상처럼 생각했어요. 전쟁 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법궤를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고 뭐 이런 우상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처럼 여겨지고 활용되는 이 법궤를 스스로 하나님이 영광을 스스로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랏여아림에 20년 동안 숨겨놔 버렸습니다. 이 법궤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이죠. 드디어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법궤를 향하여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묻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다라쉬입니다. 이 단어는 역대기에 43번 등장하는데요. 이 단어는 구약 전체에 165회 사용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4분의 1이 역대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와께 묻는 신앙의 유무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응답하지 않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사울의 잘못된 물음은 결국 그의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죠. 한편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께 묻는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장막으로 옮긴 후 감사시를 낭독할 때에도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에게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다윗은 법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장면이죠. 예, 계속 한번 읽어보죠. 5절부터 8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다윗이 예굽의 시올 산에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수레 웃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2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어떻게 불렀나요? 예, 6절 끝에 있는데요. 그러한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원래 원어는 그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름. 그 이름인데 그래서 다른 번역들은 그의 이름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요거는 그 이제 개역 개정판이 이거는 좀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었다 보다는 아예 그냥 그 이름이나 그의 이름이나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요 성경 공부를 계속하면서 법궤가 어떻게 불려졌는지 우리는 압니다. 예,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졌죠. 법궤를 옮기는 다윗. 다윗은 지휘관들과 논의한 후 온 백성에게 법궤를 옮겨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백성들은 흔쾌히 찬성하였고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으며 법궤를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온 이스라엘을 설명하며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긴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큰 기쁨과 의미 있는 사건이었음을 문해적인 표현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 법궤가 있는 장소는 기랏 여아림 또는 바알라였습니다. 바알라 유다는
가나안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으로 보면 됩니다. 이 뜻은 유다의 바알라입니다. 바알라는 문자적인 의미로 아내, 여인인데요. 이 마을이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은 가나안의 여신을 숭배하던 곳이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도시를 점령한 후 기랏 여아림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숲속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알라라는 명칭을 사용한 이유는 법궤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우상을 섬기는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굳이 바알라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기란 요아렘을 그냥 설명해도 되는데 굳이 바알라를 사용한 것은 이 법궤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죠. 예,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봐 주시죠. 시작. 그가 기란 요아렘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예, 사무엘상 7장 2절인데요. 하나님은 기랏 여아림의 법궤를 20년 동안 숨기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사모하다는 말은 본래 애통하다, 신음하다, 몹시 슬퍼하다, 몹시 그리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잃어버릴 때 울며 찾는 모습과 가장 가까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라진 법궤를 되찾길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욱 숨겨버리신 그런데 하나님은 더 숨겨버리시는데요. 이스라엘이 법궤를 사모한 것은 법궤를 우상처럼 생각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목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죠. 예, 그러한 이름, 그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이 부분은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성전의 건축 목적 역시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함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가 되어집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한 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는데 반면 스룹바벨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법궤가 있느냐 없느냐였던 것이죠. 그 후로 사람들은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이 도래하길 원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법궤였는데 이 법궤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것이죠. 요엘서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사모한다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은 스룹바벨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길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성전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갈망하는데요. 이제 여호와의 이름은 법궤로 오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는 메시아로 오음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실 때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죠. 요한복음 12장 1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쓰고요. 신약에서는 여호와를 주라고 씁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인데요. 여호와가 너무 위험 있는 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해서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이제 아도나이라는 말을 쓰게 됐죠.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이 다 사라지고 주라는 말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나 주의 이름이나 똑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분이 오시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걸 꿈꿨던 것이죠. 다윗이 법궤를 왜 필요로 하는가? 이 법궤를 향하여서 묻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법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 묻는 거예요. 예, 이 묻는다는 것은 구하다, 찾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
이게 구약에서 법궤를 향하여 묻는 것, 법궤를 향하여 찾고 구하는 것, 이것과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궤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게 묻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죠.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묻는 작업이 계속해서 필요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똑같은 분인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자그마한 이 박스 안에 자기를 꾸겨 놓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 찾아와서 물어라, 그리고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법궤를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묻고 구하고 대답하고 이야기하는 이 대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토해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점점점 만들어지는 것, 이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예요. 이걸 다윗이 알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잘 몰랐어요. 바로 앞에 있었던 사울마저도 하나님을 우상 정도로, 자기의 성공과 국가의 안전을 위한 그런 도구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똑같이 옵니다. 이제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주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죠.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려고 생각이 들어요. 성전이 있는데 법궤가 와야지 하나님 영광이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 대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영접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예, 주여. 예, 이거 되게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건데 별로 이렇게 감동도 없고 그냥 집에 가서 그 추석 명작 영화 봐야 되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 있으실 텐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거 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주제는 너무 그 대단한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이미 답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주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접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만 있느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다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된 무명의 그리스도인 시리즈가 있어요. 지은이가 밝혀지지 않은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 그 유명한 것이고,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지금 안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책이 결론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라가라, 바보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열불나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예.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네, 14만 4천 명,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모두 총칭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자들이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은 신약의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자들은 구약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 이거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예. 아비나답의 집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숲에서 발견된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하였다가 다윗과 그의 군대가 도착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에 출발지가 된 것이죠. 이때 법궤는 새롭게 준비된 수레에 실었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오, 사무엘서에서는
아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레를 몰았습니다. 아이오는 앞에, 우사는 뒤를 맡았습니다. 함께한 온 이스라엘 무리들이 각종 악기를 들고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을 합니다. 이 과정에 다윗은 큰 실수를 하나 하는데요, 법궤는 레위인들이 옮겨야 하고 손을 대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다윗도 몰랐고 아비나답의 아들들도 몰랐습니다. 9절에서 12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기둔의 타작마당이 일어나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3번입니다. 법궤를 손으로 붙들었던 우사가 죽은 장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베레스 우사입니다. 기랏요아림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서쪽으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사내들 걸음으로 두세 시간 정도면 걸을 수 있는 그 거리이죠. 얼마를 이동했는지 모르지만 기돈 혹은 나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날뛰며 법궤가 넘어질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사는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 손으로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다윗이 노하였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잔치자리가 갑자기 초상집이 돼버린 것이죠. 다윗은 우사가 죽은 자리를 베레스 우사, 우사를 치심이라고 지었습니다. 다윗이 화를 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새로 준비한 수레, 얼마나 이게 그 정성을 들였겠습니까?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들이 날뛰니까 우사가 법궤를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성경이 몸이 찢겨졌다고 합니다. 아마 그 다른 전설에 의하면 번개를 맞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개를 맞으면 몸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게 죽었어요. 갑자기 초상집이 된 거죠.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노하였대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성도님들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누구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1번 우사, 2번 하나님, 3번 자기 자신. 우사 이 바보 같은 놈 하면서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 왜 이 좋은 일 하는데 왜 얘를 이렇게 죽입니까? 죄도 없는데. 아니면 괜히 일을 시작해가지고 아까운 생명이 죽었네 하면서 자기를 자책했을까요? 예, 몰라요. 왠지는 잘 모르지만 다윗을 보면 약간 얘가 좀, 이 형님이 좀 소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딱 나타나면 누구 때문에 화가 나냐? 자기 자신 때문에 화났을 것 같아요. 내가 괜히 일을 시작해가지고 막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애매한 질문은 천국 가서 우리 다윗 형님을 만나시면 그때 왜 화나셨냐고 물어봐야 합니다. 예. 다른 거에 지지를 보내시는 분은 저랑 내기하셔서 천국 가서 면류관 하나씩 빼앗기 뭐 이런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이나 우사나 순진한 마음으로 법궤로 옮겼는데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역대기 15장 13절에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다윗은 우사의 죽음으로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틀렸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건으로 고민에 빠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는가? 그래서 여러 제사장들한테 물어봤을 수도 있고 혹은 선지자나 아니면 성경책을 들춰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는 거예요. 법궤는 이렇게 수레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손을 대서도 안 되고 제사장 그 레위 가문이 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구나, 아 이게 틀렸구나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13절 14절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베도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도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4번입니다. 법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얼마 동안 보관되었나요? 석 달 동안 있었습니다.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 다윗은 우사의 죽음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일은 다윗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페이지가 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 앞에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막연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방종하는 생활을 하게 되죠. 다윗은 법궤를 가까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보관하였습니다.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가드는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으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같은 지명이 워낙 많아서 굳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역대상 5장 18절에는 오베데돔이 레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다윗이 법궤를 맡기는데 블레셋 사람한테 맡기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지역이나 혹은 그 지역 출신일지라도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3개월 후에 들려온 소식은 법궤로 인해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으면 복이 있습니다. 오베데돔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만 어떤 복일까요? 3개월 동안 입증될 수 있는 복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이런 걸 열린 결말이라고 하죠. 네. 예, 몰라요. 뭘 받았는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면 뭐 3개월 만에 로또가 뭐 당첨됐다든가 아니면 수확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든가 뭐 입증될 만한 어떤 큰 복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지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고 이제 통치의 초기입니다. 이미 이전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들을 하였고 하나님께 친밀한 다윗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었고 또 체계적으로 말씀 공부를 잘 못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더 하나님께 묻는 작업들을 더 열심히 하였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어떤 그 설교가는 이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하자 바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었던 그런 근거가 되었으리라고 또 이야기하는 설교자도 있으세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잘못하면 이렇게 바로 벼락 맞아서 몸이 터져 죽는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야 되겠구나, 뭐 이런 좋은 설례 혹은 교훈의 현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 교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이 세상 전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내 안에서 운행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우주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내가 그렇게 소중하듯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동역자들, 나의 자녀들 다 하나님의 영광된 실체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인정해 주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다윗이 가졌던 큰 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막연히 알면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방종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잘 알아서 오베데돔이 누렸던 그 복을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